유승민 대표는 이제 맘도 안 먹었다라고. 국물이라는 것 같은 거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그래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보수 야합을 막는 것입니다. 보수 야합은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저는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보수 야합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수 야합 정당은 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를 넘어서 보수 위치까지 갔지만 그곳에 안 후보의 표는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표를 독차지했고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굳이 안 후보와 유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야합이 된다 해도 그 정당이 가져올 표는 없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간 제 지역인 광주에서 집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고 또 광주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을 보았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이제 광주 시민의 여론에서는 거의 범죄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 길은 광주 정신,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 역사를 배반하는 길이라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지혜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요즘 안철수 대표가 이 나라 기득권 특권 세력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이후에 촛불 민심에 밀려 일패 도지했던 낡고 병든 기득권 세력은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안철수 대표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저지하려는 수구세력, 뉴라이트, 지역패권세력, 냉전세력들이 안 대표의 행보에 일제히 반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냉전 수구 뉴라이트 지역패권주의의 길은 국민의당이 갈 길이 결코 아닙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과 양식 있는 국민의당 당원들은 절대로 그러한 반역사적 행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든 합당이든 안 대표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안 대표에게도 파멸의 길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안 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꾀임에 흔들린 바람에 홍준표 후보에게까지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안 대표가 굳이 보수야합을 하겠다면 멀쩡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나가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이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입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의 입장은 트럼프만 또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당사자이자 주인인 한국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북한만 있고 미국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은 주인의 귀환입니다. 당사자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전환의 모색이고 전환의 시작입니다. 또 탐색의 시작입니다. 지난 10년 적대를 과거 민주정부 10년 공존의 10년으로 되돌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배숙 위원장이 말씀한 보수 야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정체성. 적대의 세월 그리고 대결의 세월 10년을 화해와 공존의 10년으로 대변침, 대전환하고자 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반복 대결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표, 또 바른정당 대표,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호남 중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만약 합당을 강행하면 개혁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의원들이 호남 중진들입니까? 김경진, 김종혜, 김광수, 이용주, 박주현, 장정숙, 최경환, 정인화, 이상돈, 박준영 등등이 중진입니까?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호남입니까? 오히려 호남 중진들은 중재파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는 중재파에 있는 호남 중진 의원들 다 나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존경의 말씀은 손학규 교수님, 뭐 저한테는 사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도 되시지만은 어떤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면은 참 중요한 때마다 다른 길을 가셨어요. 항상 장국에 악수를 뒀습니다. 제가 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도 참 손 대표님한테 이번이 우리 좀 도와달라. 그리고 당신께서도 이게 참 마지막 기회라고 몇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움직이지 않으셨고, 지난번 대선 후보 출마는 사실 그렇게 늦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감이 있지만은 뭐 그것이 본인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